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교리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에 대한 오해와 중생의 의미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되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먼저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깐 서두로 두고 쭉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중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좁은 의미의 중생서부터 우주적 중생까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중생이란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 중생한다는 건 누가 하는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성령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 믿음과 회개가 나타나고 또한 우주적 중생으로는 단순히 내 구원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바뀌길 원하는 것이 우주적 중생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오해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리고 방언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중생의 표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중생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무엇으로 보고 알 수 있다? 바로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 이것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생 두 번째 시간, 중생을 할 자를 어떻게 부르시고 그 사람을 회심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제가 한번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표를 한번 보면서 계속해서 이 표를 설교 중간중간마다 보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생이 중간에 들어있죠? 이 중생이 중간에 들었고 내적 부르심과 변화, 이 회심, 외적 부르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적혀있는데요. 순서로 보면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 왼쪽 순서부터 쭉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외적 부르심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외적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두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시고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 방법을 쓰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 출석을 잘 안 했던 걸로 제 머리엔 기억이 나요. 교회 출석을 한다고 해도 몇 주에 한 번씩 간다거나 혹은 얼굴을 비치고 나온다거나 형이랑 이제 헌금 받아가지고 PC방으로 도망친다거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3학년쯤이 됐을 때 진호라는 제 동네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학인데 엄마가 자꾸 교회를 가라고 하는데 혼자 가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너가 나랑 같이 옆에 사니까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고 수련회도 갔고 또한 거기서 나름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 계기를 통하여서 조금 넓어졌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돼서 또 교회를 안 나가다가 부모님이 개척하시고 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권유에 따라서 또한 전도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자꾸 초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청. 외적 부르심은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외적 부르심은 모든 백성에게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외적으로 부르시는 거야. 자신에게로 한번 말씀 구절을 한 구절 읽으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라고 적혀있죠. 성경 속에는 잔치에 대한 비유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왕이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르시는 겁니다. 때론 친구를 통하여서 부르기도 하고 직장 동료를 통하여서 부르기도 하고 가족을 통하여서 부르기도 하고 어떤 매체를 통하여서 부르기도 하고 책을 통하여서 부르기도 하고 오늘날 같은 건 인터넷을 통하여 부르시기도 하고 이 부름의 모양이 다양한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라면 이 부르심을 우리는 외적 부르심을 굉장히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 부르셔서 왜 부르시는 거죠? 자신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하고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외적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도 볼까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바라는 교회, 저희 공동체가 바라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교회를 저희 공동체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요즘 책을 읽으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센터 처치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외적 부르심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책인데요.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외적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 무엇을 하지 않아도 구원하신다고 생각을 할까요? 전도를 하지 않아도 혹은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백성은 구원하셔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았을 때 아,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렇듯 우리가 외적 부르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짚고 넘어가고 다시 도표를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가 아까 펴놓은 데 있죠? 이 외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외적 부르심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여기서 보면 중생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고 내적 부르심과 변화가 있죠. 이것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입이 되어진다는 걸까요? 바로 영적 생명이 주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은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중에 시간차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환경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은 꼭 구원해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바로 중생이 되게 되어지는데 이 중생의 과정 안에 맨 위에 보시면 영적 생명의 주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 영적 생명의 주입은 누가 주체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입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자신이 예전부터 작정해둔 사람, 내가 이 사람 택해야겠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어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모든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을 주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을 받은 사건을 가지고 영적 생명을 주입받은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술 취했나 보다 이상한 행동을 하네 왜 변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야 어찌된 일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는 도르트 신조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도르트 신조 9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의 회심, 그리고 회심 후의 태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물은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잘못되고 그리스도께서 부족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은사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인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떤 이는 급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며 또 어떤 이들은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곧 넘어지고 다른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도르트 신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우리 오늘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죠. 중생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를 받기도 하고 이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생명의 주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중생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 그리고 우리는 이 중생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 구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잠시 정리합니다. 외적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택자와 불택자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복음이 제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제시된다. 두 번째, 내적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택자들에게 있어 내적 부르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본성의 변화를 겪게 되어지고 유효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의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 구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을 이해했을 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어지느냐. 아하, 교회 안에도 아직 외적 부르심만 받은 사람이 있고 내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적 부르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계속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적 부르심, 중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중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떤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까요? 외적 부르심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 계속 초청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보자 하기도 하고 교회 행사가 있다. 그럼 초청하기도 하고 그런 전도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외적 부르심을 우리는 꼭 필수한다는 거죠. 왜?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는 걸까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둘 다 놓치지 않아야 된다. 어떤 것 둘 다?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둘 다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복음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로써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건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도표 한번 다시 볼까요? 도표? 도표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내적 부르심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영적 생명의 주입은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죄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 아, 죄가 무엇이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는 무엇이고 이 죄들은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깨달아지고 의지가 새롭게 되어져요. 의지. 제가 과거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모님이 돈을 이제 야 인준아 교회 가라 라고 돈을 주면 어디 갔다라 그랬죠 제가? PC방을 가는 거예요. PC방. 그리고 형이랑 가서 포트리스라는 게임을 했어요. 이렇게 포트리스 대포 쏘는 게임이었는데 제 초등학교 때 유행하던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PC방이라는 곳이 환기가 잘 안 됐거든요. 환기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교회 옆에 이제 PC방 가서 지하에 있는 PC방 가면 담배 냄새를 막 머금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몸을 터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털고 집에 가서 이제 또 이제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싹 숨는 겁니다. 숨고 잘 들키기도 했죠. 네. 그렇지만 저에게 아직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적 부르심, 중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생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일어난다? 의지가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의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 알고 싶다, 따르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 이러한 의지가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림을 얻는 거예요. 이제 내적 중생에 되어진 사람들. 사도행전 26장 18절 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가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적혀있죠. 어둠에서 빛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 중생 시리즈를 하면서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누가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중생하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외적 부르심만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받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견책하거나 너무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아직 외적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는 출석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질책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직 내적 부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꾸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야지.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또 눈을 바라보면서 너 오늘 몇 시에 왔어? 너 오늘 교회 갔어 안 갔어? 너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내적 부르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왜 스스로 알 수 없을까요? 우린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태 놓여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죄사함과 믿게 하심 그리고 의지가 새롭게 되어지는데 이제 순서를 정리해보는 겁니다. 외적으로 부르시는 건데 외적 부르심은 말씀을 듣게 하고 교회에 예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와서. 그렇지만 아직 외적 부르심에도 무엇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내적 부르심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청교도들, 청교도라는 것은 영국 성공회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그들 성공회처럼 신앙생활은 못하겠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섞여 있는 것이 성공회거든요. 그러한 어지중지한 애매한 신앙을 갖지 못하겠다 해서 미국으로 신학을 개척한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그 청교도들은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중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정말 중생을 했느냐? 너가 정말 거듭났느냐?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고 오늘날처럼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를 들면 너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너 방언할 줄 아니까 구원받았어. 너 교회 출석하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풍조가 생겼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지만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로 내가 열매가 있는 건지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중생한 건지를 열심히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행했다라는 거죠. 이
한 예화가 있는데요. 그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신앙의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말을 타고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노방전도를 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열정이 누구보다 대단하다. 아마 종교 개혁사에 있어서 구원의 열정하면은 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사람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일 정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외적 부르심을 받았었어요. 외적 부르심만 받고 어디까지 살았었냐? 외적 부르심만 받고 목회자까지 된 겁니다. 외적 부르심만 받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가 가르쳐 봐야겠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선교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목회가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길,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느냐? 큰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배, 그때 당시 뭐 비행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배가 그 이동 수단이었겠죠.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냐면 배가 완전 뒤집힐 정도로 계속해서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빠졌겠죠. 곧 있으면 죽겠구나 하고 웨슬리 역시도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주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풍랑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와 식은땀을 흘리던 중에 옆에서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가. 왜 이런 풍랑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옆을 살펴봤는데 옆에서 한 공동체가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찬양, 평안한 마음 가운데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풍랑이 끝나고 웨슬리가 가서 물어보던 거예요. 그 공동체에 가서 당신들은 누구시기에 이 풍랑 속에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저희는 모라비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라비안. 모라비안 같은 경우에는 그들도 역시 개혁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좀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더 경건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고 또 미국에 와서 그 모라비안 사람들 안에 공동체 안에서 많이 배우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중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웨슬리가 목사였던 웨슬리가 외적 부르심만 받았던 그 목사였던 웨슬리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느냐? 내적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이라도 중생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도여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그 중생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일기장에 썼느냐? 제가 한번 그 일기장에 있는 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마음이 변화시키는 일들이 무엇이죠? 중생에 관한 것이에요. 누군가 그걸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어졌다 라고 일기장에 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중생에 대해서 고백한 글인데요. 이렇듯 누군가에게도 내적 부르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적 부르심. 이 내적 부르심은 성령의 새 생명의 주입으로 이제 내가 출발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우리가 지금 도표를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중생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죠. 중생 두 번째 시간 어떤 것이에요? 주제가 부르심과 회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은 무엇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듣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외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외적 부르심만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무엇을 하지 못한 것이다? 중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천국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생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누군가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 위에 보는 것 같이 영적 생명이 주입되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중생이라 부른다. 혹은 다른 부름으로 내적 부르심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슬리가 외적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고 위대한 목회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의 멤버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오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1번, 우리는 교회의 멤버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오류이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말씀과 복음의 능력 아래 들어온 적은 없어서 진정으로 회심하진 않았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선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리를 배워나가면서 아하,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뒤에 나오는 이제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회심에 대한 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심을 어떻게 이야기를 말했냐면 회심이란 지속적인 회개 상태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상태. 지속적인 회개 상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나 내가 예수를 압니다 하고 지식적인 것으로 이 사람 구원받았네,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네 라고 판단하는 풍조가 생겼지만 칼빈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회개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로 보는 겁니다. 어떤 내 다짐,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다짐, 내가 예수 압니다. 이 지식이 아니라 회심했다, 중생했다는 상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 그렇다면 왜 회심이 이 마지막 순서에 나오게 되어지느냐? 왜 회심이 마지막 순서에 나오게 되어지느냐? 바로 우리는 스스로 회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 회심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나 스스로. 우리는 본래 어떤 상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련회 같은 어릴 적에 수련회 같을 때 옆에 있는 형에게 물어봤어요. 형, 지금 기도 시간인데 뭘 기도해야 하죠? 그 회개하라 그러는데 뭘 회개해야 되냐? 뭘 회개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옆에 중고등부 인도하고 회장을 맡았던 형이 야, 너가 어렸을 적에 뭐 잘못했던 거 있지? 그런 거나 부모님한테 뭐 잘못했던 행동들, 친구를 미워했던 행동, 그걸 회개하면 돼.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분 정도 되니까 끝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기도가. 그리고 아,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척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언제 끝나나 보면서 이것이 회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너 회개해야 돼. 너 기도 시간에는 이거 회개 기도해야 돼. 그런 것이 회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첫 단추를 꿰맬 때 우리 옷을 입으면 단추를 꿰매야 되겠죠? 첫 단추가 무엇을 꿰매는 거예요? 아하, 인간 스스로는 회심할 수 없구나. 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여서 스스로 회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중생한 사람들만이 회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들만이. 그러면 회심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말씀 구절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얀매와 야분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스스로 회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중생을 통하여서 영적인 새로운 본성을 받고 의지가 바뀌게 되어지고, 두 번째, 성령님의 뜻에 협력하여 비로소 믿고 회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성령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지만 회심은 어떤 사역이죠? 나와 성령이 같이 하는 사역인 겁니다. 회심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 회심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 능동적인 면에서는 어떤 면이 있느냐면, 인간의 삶에서 인식을 바꾸어 놓으시는 변화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인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에게. 인식. 두 번째, 수동적 변화는 인간의 삶의 노선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삶을 바꾼다라는 거죠.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파에 의해서 회심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회심은 믿음과 지속적인 갱신과 또는 성화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 어떻게 정리되어졌느냐. 믿음, 지속적인 갱신 혹은 성화를 포함하게 되어진다. 이거 이 회심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번데기가 나비로 부화하고 이렇게 날아가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점점 커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꿔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어진다.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일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믿음과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중생한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나? 돌아봐야 된다. 무엇이 없으면 맨날 죄를 짓는 거야. 맨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정말 회심한 사람이 맞나? 그걸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중생 이전에 어떤 우리가 상태였는지 말씀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와서 어떻게 한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적혀있죠. 죽어있던 너희,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죽어있다고 표현하니까 죽어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사로와 같은 사람. 무덤에서 죽어있는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죠? 나사로. 나사로는 죽어서 어떤 상태에 있었죠? 몸에서 썩은 내가 나고 근육이 마비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나와라. 이것이 바로 중생과 같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죽은 자를 살리셔서 나사로가 살아날 때 어떻게 됐죠? 온몸이 마비되어져 있고 굳어있는 몸 안에 근육의 힘을 얻고 어두웠던 눈이 떠지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중생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인가? 바로 내적 부르심을 받기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크게는 예수님이 말한 것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례와 성찬, 주님께서 알려주신 성례, 세례와 성찬은 꼭 교회에서 하거라.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약속의 증표다. 라고 말씀하신 세례와 성찬이 있고요. 또한 말씀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중생이 되어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길 바리새인들 보러 어떤 것 같다라고 표현하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회칠한 무덤이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무덤을 다 파엎어놓은 거예요. 파엎어놓은 거. 그러니까 죽어있는 무덤을 파엎어놓으면 어떨까요? 썩어있는 시체 냄새가 당연히 풍기겠죠. 무덤을 이렇게 탑으로 파건 손으로 파건 파엎어놓으면 그런 썩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도 했고 율법을 준수하기도 했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면서 너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하나님 말씀 지켜봐야지 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성령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주님 막 내 배를 뜨겁게 해주세요. 나에게 진동을 주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짜릿짜릿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보게 해주세요. 어디 갔다 오게 해주세요. 저에게 뭐 표적을 주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표적이나 이사 같은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했을 때 여기서 강조점을 두시는 거예요. 강조점. 진실로 한 번이 아니라 진실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강조를 4번이나 하시죠. 진실로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 도표를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정리합니다. 한번 높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번엔 중생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죠? 중생 시리즈 두 번째. 중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고, 오늘은 중생, 부르심과 회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중생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외적. 이 외적 부르심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 오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찬양토록 하고, 이런 것이 외적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안에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적 생명의 주입이라고 하는 중생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다른 말로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생되어진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회심을 하게 되어진다. 이 회심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의지가 새로워지고 따르고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일들이 동반되어진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죄지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심이 없는 삶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이 있다면 내가 정말 열매도 없는 삶이 있다면 내가 정말 중생했나는 우리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혹은 방언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천국을 갑니다. 이런 오늘날 200년도 되지 않는 그런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회개를 했냐면 아 내가 정말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내적 부르심도 같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또한 내 주변, 내 식구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초대도 하고, 부르고,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너무 하지 못했구나. 정말, 회개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너무 하지 못한 것이 맞네요 하고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것을 말씀을 해보면서 뒤돌아보는 겁니다. 혹은 내 구역 식구들, 내가 아직 믿지 못하는 저기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고 있나.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